안녕하십니까. 서울대 사회학과의 김기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네트워크로 본 코로나19라는 주제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동안 벌어진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것을 네트워크로 보고 거기서 특징적인 사항들을 분석한 결과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목차와 같은데요. 목차에 많이 항목들이 있긴 있는데 각 항목당 한 두세 페이지 정도씩이기 때문에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해서 같이 공유할 예정입니다. 우선 그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의 핵심적인 특징은 전염성에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전염이 된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서 전염이 된다 이런 뜻인데,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염되는가는 사실은 바이러스 자체의 특성, 그러니까 코로나19가 갖고 있는 특성과 함께 그것이 퍼지는 소셜 네트워크의 특성, 이두 가지가 일종의 콜라보를 이루어서 이루어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와 함께 그것이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전염시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확산의 네트워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이 분석의 핵심적인 전제입니다. 이것은 마치 약간의 예를 들면 철학을 하시는 최진석 교수가 쓴책 중에 인간이 그리는 무늬라는 책이 있는데, 그러니까 인문이 무엇이냐, 인문학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인간이 그리는 무늬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매우 탁월한, 제가 생각하기에 탁월한 정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빗대서 얘기를 한다면, 코로나19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자체를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그리는 무늬,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떤 무늬를 그리고 있는지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핵심적이다. 라는 게이 연구의 전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해서 어떻게 분석했고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는가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원본 데이터부터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이 원본 데이터는 한마디로 방역 당국이 조사해서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방역 과정에서 생겨난 데이터인데, 진단 검사, 테스트라고 하죠. 그리고 컨택 트레이싱이라고 하는 접촉 조사, 이두 가지 조사의 결과가 반영된 그런 데이터이고, 이것을 적절히 정제, 분류, 모델링해서 네트워크 데이터로 만들어서 그것을 분석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컨택 트레이싱이라고 하는 것, 접촉자 추적 조사라고 하는 게 핵심적이기 때문에 약간 그 개념을 짚고 넘어가면, 의심 환자가 생겼을 때 의심 환자에 대해서 진단 검사 테스트를 하고 그 결과 양성이 생기면 확진자로 판정을 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확진자에 대해서는 격리 조치, 치료 조치와 함께 추가적인 추적 조사, 컨택 트레이싱이라는 걸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확진 환자가 아마도 접촉했을, 발병했을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 접촉했을 거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밀접하게 접촉했을 거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확인하고, 또그 확인된 의심 접촉자에 대해서 추가적인 진단 검사를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접촉자 추적 조사라고 합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바로 이 추적조사의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범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선 전국은 아니고 데이터 수집이 용이하고 최근에 많이 주목받고 있는 수도권의 3개 지자체,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에 한정이 되고, 대상 시기는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1월 20일부터 8월 말까지를 수집해서 9월, 10월 정도에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전수,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1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확진된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 명수는 7,430명입니다. 원본 데이터는 서울, 경기, 인천 각각 지자체에 서로 다른 형식으로 코딩되어 있는데 이것을 웹 크롤링으로 수집을 해서 형식을 통일했고 중요한 것은 거기에 들어있는 감염 경로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그 감염 경로의 내용을 보고 나의 감염원이 개인이면 개인, 집단 감염이면 집단 감염, 해외 유입이면 해외 유입, 또는 마지막으로 감염원이 확실하지 않으면 감염원 불명, 이렇게 분류 코딩을 했는데 이것은 일일이 사람이 하기도 하고 규칙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감염원에 있는 지금 말씀드린 개인이나 집단 감염, 해외 유입, 감염원 불명 중에서 특히 개인 투 개인으로 감염이 이루어진 케이스를 뽑아서 누가 누구에게 감염시켰는가라는 것을 특정해서 링크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바로 이 링크 테이블이 from to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것이 바로 네트워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넷마이너라고 하는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았는데 특히 수집부터 정제, 분류, 그리고 네트워크 모델링 이 전 과정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초기에는 한 라운드가 이제 진행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렸는데 지금은 약 5분 정도에 자동적으로 수집부터 분석까지 한 라운드가 다 끝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 데이터가 구성된 것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개인 감염, 이제 감염의 유형이 개인 감염, 집단 감염, 해외 유입, 그리고 감염원 불명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 즉 해외 유입, 집단 감염, 감염원 불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그림에서 빨간색부터 시작해서 파란색 이후가 N차 감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개인 투 개인 감염을 나타내고 있어서 크게 봐서 세 덩어리의 네트워크가 이 7,430명간의 전염 관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세 덩어리의 네트워크 중에 집단 감염 네트워크를 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러 가지 집단 감염 사건들이 다 여기 망라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이태원 클럽 같은 경우의 네트워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예를 아까 전체가 나온 그림에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그림이 작아서 점들이 작고 그래서 이해하기 힘들었으셨을 텐데 이 하나의 케이스를 놓고 보면 한가운데 회색 점들이 있습니다. 이 점들이 1차적으로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에 의해서 1차적으로 감염된 사람들이고 빨간색 포함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회색으로 표현된 점들은 집단 감염 1차로 끝나고 더 이상 아무에게도 전염시키지 않은 확진자들이고 그 전체 중에서 빨간색, 이 빨간색 부분이 똑같이 1차 확진자로 확인이 됐는데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1차 또는 2차 또는 3차 이상으로 감염을 시킨 그런 확진자들입니다. 그 빨간색으로부터 이어진 파란색, 그리고 또 파란색에서 다시 이어진 그 이후에 파란색 확진자들도 이 빨간색으로부터 전염돼가지고 그 이후 여러 단계에 걸쳐서 전염된 소위 N차 감염자라고 하죠. 이 N차 감염자입니다. 쿠팡 물류센터의 경우에도 비슷하고 다른 구로 콜센터 그럼 몇 가지 정도만 보고 넘어갈 건데 보시면 전체적으로 일단은 1차 감염자가 생겨나고 그 중에 일부가 2차 감염 또는 그 이후의 감염을 유발시키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으로 그러니까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구성하고 그림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림으로 확인해서 지금까지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네, 여러 그룹으로 나눠져 있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정도인데 이제 그 구성 내진 구조
그것의 변화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네트워크에서 네 가지 파트로 나뉠 수가 있는데 1차 감염자 중에 해외, 집단, 그리고 불명 이렇게 세 그룹이 있고 그 세 가지 그룹으로부터 발생한 N차 감염자 그룹이 있습니다. 그들 어느 부분이 크기가 제일 크고 어느 부분이 크기가 작은지를 일단 확인해 봤습니다. 그 결과 가장 큰 부분은 집단 감염 부분, 약 40%를 상회하는 그런 집단이었고 그 다음이 N차 감염자, 30.5%. N차 감염자는 해외 유입자에서 생겨난 N차 감염자도 있고 집단 감염으로부터 유발된 N차 감염자도 있고 또 감염은 불명인 노드로부터 발생한 N차 감염자도 있습니다만 결국 이 세 그룹으로부터 발생한 N차 감염자를 다 합하면 약 30%에 해당돼서 집단 감염 다음으로 큰 크기입니다. 그에 비해서 그 다음을 차지하는 것은 감염원 불명, 소위 깜깜이 감염이라고 얘기하죠. 깜깜이 감염은 한 15%, 그리고 해외 유입은 13% 정도 됩니다. 이상과 같이 일단은 각 부문별 크기를 일단 확인을 해봤고요. 이것이 이 부문별 크기가 방역 정책적으로 어떤 함의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집단 감염 그리고 해외 유입 감염의 내부 구성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해외 유입 감염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나라가 여러분들을 어느 나라일 거라고 추측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에 중국이 좀 많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중국은 상당히 적습니다. 10명 남짓 정도 되고 가장 큰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최초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유입됐는가와는 관계없이 가장 많은 범주는 우리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미국 그 다음으로는 가까운 나라들 또는 유럽 나라들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집단 감염인데요. 이게 집단 감염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감염의 40%를 넘는 그런 부문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 이 집단 감염 내부에 집단 감염은 주로 어디서 발생했을까라는 걸 보면 종교시설에서 그 절반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소 놀라웠는데 저 개인적으로 뉴스 같은 것을 통해서 종교시설에서 많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게 집단 감염 중에 한 5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사실 못했었고 더 놀라운 것은 방역당국이 위험시설을 지정해서 고시를 하는데 종교시설은 그중에 중위험시설, 고위험시설이 아닌 중위험시설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고위험시설에 속해 있는 12개 그 시설에서는 다 합해봤자 10%밖에 발생이 안 됐습니다. 중위험시설도 종교를 빼고 나면 6.6%밖에 발생은 안 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중위험시설의 일부로 되어 있는 종교시설에서 전체 46.3%가 발생을 했고 그 외에도 중위험시설, 고위험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시설들에서 35.8%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의미의 해석은 약간 오픈 퀘스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고시를 했기 때문에 고위험시설, 중위험시설에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했고 그 결과 발생을 안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반대로 고위험시설, 중위험시설의 지정이 다소 현실과 맞지 않았다. 그 고위험시설, 중위험시설이 아닌 다른 곳에서 35.8%나 발생을 했고 고위험시설이 아닌 중위험시설에서 중위험시설 중에 종교시설에서 가장 많은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점은 방역정책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많이 언급되는 노래방에서는 4케이스, PC방에서는 2케이스인데 비해서 종교시설에서 1422케이스, 700배
발생을 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개인 투 개인 감염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개인 간의 접촉 관계를 통해서 발생했는지 모르나 집단적으로 특정 시간 공간에 특정 집단에서 발생한 그 집단 감염 중심으로 살펴봤다면 이제 개인 투 개인 거기서 다시 또 N차 감염이 이루어지는 개인 투 개인의 전파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자 1차 확진자로부터 2차, 3차, 4차 이렇게 전파가 이루어지는데 데이터상으로 최대 차수는 8차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에서 보통 6 degrees of separation이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이면 대부분 다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여기서 6차가 아니라 8차 정도의 전파까지도 이루어진 케이스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평균적으로는 1차에서 그치거나 2차를 좀 상회하는 정도 그래서 1.4차 정도가 평균 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파 주기, 그러니까 전파되는데 1차에서 2차로, 2차에서 3차로 전파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가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3.8일 정도가 걸립니다. 이 얘기는 나흘 이내에 빨리 손을 써서 그 사람의 접촉자를 추적하고 그 추적된 사람으로부터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빨리 격리를 시키면 차수가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라는 이론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숫자 중에 하나가 N차 전파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 1차 감염자 한 명당 몇 명의 N차 감염자를 유발했는가입니다. 데이터는 0.44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명이 발생하면 곱하기 1.44 해서 100명이 발생하면 44명이 더 발생한다는 거죠. N차 감염을 통해서. 여기서 좀 특징적인 것은 N차 전파율이 국내 발생과 해외 유입 경우에 대단히 차이가 크다. 국내는 1차 감염자가 100명 발생하면 50명의 N차 감염자가 생겨나는 데 비해서 해외 유입은 100명의 확진자가 유입이 되면 12명만 추가적으로 N차 감염이 발생한다. 이 얘기는 해외 유입에 의한 감염자의 발생은 국내 지역 감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 특히 이것도 1월부터 8월까지를 다 합계한 평균이기 때문에 최근의 추세를 이야기한다면 최근에는 해외 유입에 의한 N차 감염률은 거의 1%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해외 유입은 물론 계속 될 수밖에 없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국내 발생, 그러니까 지역 감염에 집중하면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N차 감염률, 그 다음에 평균 차수, 감염 소요일을 감염원 종류별로, 다시 말하면 해외, 집단, 불명 이렇게 종류별로 보면 한 가지 패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해외는 비교적 안전하고 집단은 중간 정도 되고 감염원 불명이 대단히 위험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감염원 불명의 경우에는 N차 감염률이 65.5%, 그러니까 100명이 1차 불명이 생기면 불명 감염자가 생기면 65명을 추가 생산하는 구조다라는 것이고 N차 감염률 중에서 해외나 집단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또 평균 차세도 제일 깁니다. 오래도록 널리 널리 퍼진다는 얘기죠. 또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갈 때 소요되는 그 기간도 가장 짧습니다. 3.28. 그래서 해외 집단 불명 중에 감염원 불명, 소위 깜깜이 감염이라고 하는 것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우리의 상식을 수치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감염 소요 일수를 시기별로 살펴봤더니 전체적으로 짧아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말에는 초기에는 한 5일, 4일 이랬었던 게 8월 말까지 가면 2일 이내로 짧아졌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가설적으로 바이러스의 변이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신데 저희 데이터에서는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대단히 짧아져서 방역 당국에서 추적 조사를 할 시간이 골든타임이 매우 짧아졌다. 시간이 별로 없어졌다. 급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체 7,430명에 간의 감염 네트워크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1차 감염자 5천여 명 중 5.7%만이 1명 이상의 N차 감염자를 유발을 했다. 그래서 290명, 5.7%가 296명인데 그래서 따라서 코로나19의 전염 네트워크는 296개의 트리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296개 중에 27개를 골라서 크기 순으로 27개를 골라서 상세히 살펴봤는데 살펴본 목적은 뭐였냐면 N차 감염은 개인 투 개인 감염인데 이게 개인 투 개인 감염으로 끝나는가 아니면 이것이 또다시 개인 투 개인으로 가다가 저 끝에 가서 새로운 집단 감염을 유발하는가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데이터의 원본을 다 뒤져가면서 296개의 트리를 샅샅이 뒤진 결과인데 결과를 말씀드리면 개인 투 개인으로 진행이 돼서 개인 전파로 끝난 비율은 25.7% 약 4분의 1에 불과하고 나머지 43%는 개인 투 개인으로 가다가 어느 대목인가에서는 집단 감염을 새로운 집단 감염을 탄생시키고 있었습니다. 흔히 우리는 N차 감염 그러면 저기 멀리서 생긴 집단 감염이 개인으로 개인으로 해서 나까지 오지 않을까라는 것만 걱정하지만 개인으로 오는 것만 걱정하지만 개인으로 가다가 그게 사실은 도화선이 돼서 굉장히 가느다란 도화선이지만 도화선이 돼서 새로운 집단 감염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데이터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그 네트워크 분석에서 흔히 하는 것은 네트워크의 그 분포가 대단히 불평등하고 그 불평등한 한가운데에는 허브가 있다라는 것인데 네트워크 과학에서 주로 단골로 연구하고 있는 주제죠. 근데 파월로 디스트리뷰션이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이니 이런 그런 맥락에서 연구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그러니까 상위 1%에 해당하는 75명이 개인 감염자의 63.8%, 1%가 63.8%를 감염시켰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의 특성은 뭐냐면 굉장히 불평등하게 되어 연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연결 수가 많은 소수의 허브가 있고 대단히 연결 상태가 약한 그런 다수 노드가 존재하는 것이 대부분의 네트워크의 일반적인 특성인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허브를 잘 알기만 하면 타겟팅을 잘 해서 허브만 잘 격리해도 전체적으로 감염을 대폭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허브, 그러니까 슈퍼 전파자죠. 슈퍼 전파자를 어떻게 하면 사전에 알 수 있는가? 사후적으로는 1%가 64%를 감염시킨다는 건 아는데 과연 누가 슈퍼 전파자가 되는가라는 것을 사전에 알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방역당국에서 예측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예측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네트워크에서 주요 슈퍼 전파자들을 뽑아서 그들이 어떻게 감염됐고 어떻게 감염시켰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본 결과 어떤 특징을 확인할 수 있냐면 두 개 이상의 고위험 시설에 중복적으로 소속된 1차 감염자가 향후 슈퍼 전파자로 발전해 갈 가능성이 제일 높다. 대부분의 관찰된 슈퍼 전파자들은 두 개 이상, 단일한 게 아니라 두 개 이상의 고위험 시설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콜센터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또 교회 다니면서 교회 연합 모임에 나가는 사람, 이태원 클럽에 가서 가는데 학원이라고 하는 밀집 시설에 강사인 사람,
이런 것처럼 고위험 시설, 여기서 말하는 고위험 시설은 방역당국에서 지정한 것뿐만 아니라 발생 빈도가 높은 시설 두 개를 연결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슈퍼 전파자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보여드린 내용은 1월부터 8월 31일까지, 1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네트워크를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의 시기로 시기 구분 없이 분석한 결과인데, 사실은 네트워크는 끊임없이 진화해 왔습니다. 그 진화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시각적으로 살펴보면, 자, 1월부터 2월의 사이에는 굉장히 점이 적습니다. 그러다 2월에서 3월 사이에 점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3월에 대폭 커집니다. 3, 4월에. 이때는 해외 유입이 주를 이룹니다. 4월에서 6월 사이에 굉장히 조금 발생하다가 5월에서 6월 사이에 대폭 발생하고 마지막으로 8월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점들이 샅샅이 박혀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전염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진화를 해오고 있는데요. 그 진화의 양상에 특징적인 사항은 없는가 라는 것을 살펴봤는데,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이 연구는 일단 수도권 3개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권 3개 지자체를 놓고 보면 3차에 걸쳐서 확산이 이루어졌는데, 첫째는 3, 4월에 이루어진 요 시기에 1차 확산이 이루어졌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처음으로 실행했던 시기에 골짜기가 생기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감염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생활성 거리두기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시기에 대폭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소강 상태를 이루다가 알다시피 전국 2차 확산이라고 얘기하는 8월 초부터 시작된 대확산이 이루어진 양상이었고요. 이 양상의 특징을 우리의 분석 틀로 보면 수도권 1차 확산은 해외 유입에 의한 확산이었다라는 것을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5.2%. 수도권 2차 확산은 어땠는가? 2차 확산은 해외 유입은 7.6%밖에 안 되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요인에 의한 집단 감염이 대종을 이루는 그런 시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시기부터 잘 살펴보면 집단 감염이 이루어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불똥이 튀어서 개인 투 개인 감염으로 가다가 N차 감염을 유발하면서 다시 그게 새로운 집단 감염을 유발하는 악순환의 구조가 시작되었고, 그 중에 절반이, 그 집단 감염의 절반은 종교시설에서 시작되었고, 그것에서 시작된 N차 감염을 미 다시 그것을 보강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순환 구조, 우리로서는 좋지 않은 순환 구조죠. 순환 구조가 이때 시작되었고, 우리가 아는 2차 대확산, 8월 10일부터 시작된 그 이후의 과정은 바로 이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3차 확산의 경우에 주도한 것은 집단 감염이었고, 그것을 부채질을 계속해대고 거기에 새로운 보강을 한 것은 감염원 불명에서 시작된, 그리고 N차 감염 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들을 좀 요약을 하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큰 그림을 보면 코로나19, 우리나라의 수도권에 지금까지 이루어진 전염을 놓고 봤을 때 집단 감염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N차 감염, 그 다음에 감염원 불명과 해외 유입에서 촉발된 감염들인데, 시작은 이 바깥에 있는 세 가지 원, 집단, 해외, 감염원 불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그 각각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집단 감염에서는 종교, 해외에서는 미국, 감염원 불명은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음이겠죠. 근데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개인 투 감염, 개인 감염을 거쳐서 N차 감염이라는 게 생겨나고, 이 N차 감염 중에 60% 이상은 집단 감염에서 온 것이고, 5%만이 해외에서 온 것이고, 33% 정도가 감염은 불명에서 온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N차 감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집단 감염을 유발하죠. 즉, N차 감염의 4분의 3 정도는 집단 감염을 신규 또는 기존 집단 감염을 확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염 확산 메커니즘을 확인해 보면 이런 양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부문별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방역을 할 때 또 국민들이 협조를 할 때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모든 것을 다 해야겠죠. 그렇지만 지금 보면 이 결과를 놓고 보면 해외 유입 감염은 현재로선 잘 방역 시스템이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집단 감염과 N차 감염이다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집단 감염이 주로 발생하는 이제까지 발생해 왔던 시설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를 강화하는 것. 이게 가장 단순하고 상식적인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감염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감염이 적게 발생하는 곳에서는 불필요하게 강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이 되겠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노래방에서 4명만 발생했고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는 굉장히 크게 강하게 강제되고 있고 종교시설에서는 1422명이 발생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약하게 진행된다면 아마 방역이라는 것이 방역 당국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협조를 필요로 할 텐데 형평성 면에서 말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집단 감염을 줄이는 데 있어서 가장 지금 주력해야 할 곳은 종교 부문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이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N차 감염인데 왜냐하면 이 부분은 집단 감염에 비해서 더 소리 없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N차 감염을 막으려면 집단 감염보다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접촉자 추적 조사를 굉장히 샅샅이 빨리 해서 골든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는 이틀 이내에 잠재적 수파 전파자, 아까 고위험 시설 중복 소속자가 그중에 많다 그랬죠. 잠재적 수파 전파자 위주로 추적 조사를 하고 그 확진자의 접촉자를 샅샅이 조사해서 필요한 조치를 이틀 이내에 끝낼 수 있는 추적 조사 시스템을 갖추기만 하면 N차 감염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사회적 투자의 문제인데요. 앞에 집단 감염을 막는 것은 사회적 합의의 문제라고 할 수 있고 N차 감염을 막는 것은 사회적 투자의 문제입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컨택 트레이싱에 담당을 하고 있는 역학조사관이 전국에 133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은 정말 N차 감염을 막는 최전선에서 대단히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그 명수라든지 또 그것을 지원하는 분석 시스템이 매우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그 현재 이 데이터, 이 분석에 기반이 된 데이터를 잘 살펴보면 역학조사관들이 애써서 수집해서 기록해놓긴 했지만 사실은 데이터 사이언스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분석은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을 찾아내려고 노력은 했지만 진정한 데이터 사이언스에 의한 방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될 점이 많고 그 중에 하나가 이 감염 현상을 네트워크로 분석하는 것, 네트워크 현상으로 보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오스재단 김수현입니다. 오늘 김기훈 대표님께서 N차 감염과 집단 감염에 대해서 또 이렇게 타겟팅이 된 재밌는 강연을 해주셔서 굉장히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희 학생들 질문부터 받아보겠습니다. 네, 이수민 학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이수민입니다.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1차 감염 중 집단 감염 내에서 종교시설의 감염률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하였는데 왜 유독 종교시설에서 감염률이 높았는지 그 요인이 궁금합니다. 글쎄요, 그 원인을 뭐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상식에서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한 바이러스는 밀폐, 밀집, 밀접한 상황에서 비말이 유발되는 활동을 많이 하면 그게 종교시설이든 학교든 병원이든 그런 걸 가리지 않고 또 종교냐 이념이냐 사상이냐 이런 것도 가리지 않고 바이러스는 의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확산되기 좋은 환경에서 확산될 뿐이죠. 근데 그런 점에서 종교시설이 많이 발생했다라는 게 필연이라기보다는 종교시설 중에 일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밀폐, 밀접, 뭐 이런 비말 활동 이런 요인들이 통제가 되지 않고 왕성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종교시설도 천차만별이고 잘 관리되는 곳에서는 잘 관리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좀 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관리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관리되지 않은 경우가 종교시설에서 많이 발생했을 뿐이지 사실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대 사회학과 백인범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학과 백인범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발표해 주신 거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발표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은 이제 그 감염망의 노드, 그러니까 감염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개인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징에 대해서 궁금증이 좀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인구 사회학적 특징이 중요한 이유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감염이라는 게 단순히 자연적 현상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가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고 대처했는지의 문제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N차 감염이나 슈퍼 전파자 등등은 뭔가 그 개인의 생물학적 특징보다도 왜 그들이 이 방역망에서 바로 포착되지 않아서 N차 감염까지 이르게 되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대비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의 방역에서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지금까지 방역 당국이 대중에게 공개하는 자료에서는 굉장히 이런 정보들이 한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령이나 성별 혹은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 누구라고 만나는지 이런 것 등등이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아서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이것을 다시 예측으로 사용해서 누가 더 취약한가 등등을 연구하기에 굉장히 한계점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방역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어떤 지역을 막을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누가 취약하고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 것인지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그것을 사회가 대비하기 위한 정보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여기서 질문을 드리자면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실제로도 부족하다고 느끼시는지 그리고 교수님을 비롯해서 다른 학자분들도 그것을 공감하시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행동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지금 질문하신 그러니까 인구 사회학적 그런 사회 경제적 그런 그 변수들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가장 그 절실하게 느끼는 편이고요. 이번 연구는 사실은 그런 것이 전혀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조차도 데이터를 잘 구성을 하면 나름 그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POC, Proof of Concept 개념으로 좀 알리고 그래서 그렇다면 개인 속성들 그리고 사회적인 속성들까지 포함해서 데이터를 잘 관리하고 그걸 또 방역에 사용을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같이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특히 방역당국에서는 아까 발표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측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사후에 이렇구나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어떨 것인가 어느 부문에서 누가 어떻게 전파를 시킬 것인가 라는 것이 당연히 중요한데 예측을 하려면 예측은 가장 최고의 단계죠.
데이터 분석의 최고의 단계. 그러려면 데이터가 잘 되어 있어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종류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설명 변수가 될 만한, 독립 변수가 될 만한 여러 가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크게 봐서는 말씀하신 이제 인구사회 경제적인 그런 팩터들이고, 또 하나가 네트워크 연결에 대한 팩터들인데, 이 두 부분 다 지금 대단히 빈약하다, 그리고 잘 정리가 안 돼 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경우도 많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염 추세를 보면은 1차 감염과 깜깜이 감염에 의해서 집단 감염이 발생될 위험이 커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네, 근데 1차 감염과 깜깜이 감염은 제때에 격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적 조사가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추적 조사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개선돼야 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 주변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가장 두려운 용어가 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무증상 감염, 그다음에 깜깜이 감염, N차 감염, 이 세 가지 단어를 언급을 하는 걸 봤습니다. 예, 그 중에서 사실 깜깜이 감염과 N차 감염은 한 뿌리에서 나온 두 형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N차 감염으로 가느냐, 깜깜이 감염으로 가느냐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하면, 추적조사에 손길이 미쳤느냐, 미치지 못했느냐. 미치면 개인 투 개인의 N차 감염으로 분류가 되고, 그렇지 못한 케이스들은 깜깜이 감염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추적조사를 좀 더 완벽하게 빨리 해야 되는데, 추적조사라는 것은 사실은 제일 큰 거는 인력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역학조사관 인력 수, 일단 수만으로는 갑자기 집단 감염이 폭발을 할 경우에 대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장에 있는 역학조사관과 대화를 나눠보니 그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손을 쓸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인력 확충이라는 게 제일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이 주로 이제 그 추적조사를 하는 게 인터뷰를 통한 조사인데, 인터뷰를 조사를 통해서 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분석적인 시서포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저께 그 인터뷰한 사람과 오늘 인터뷰한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화면에 띄우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선을 연결하고, 뭐 이런 식의 과거에 이루어진 것과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관계도조차도 지금 제공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수작업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력도 모자라지만 그 인력으로 좀 더 생산성 있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도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환경의 개선, 그러니까 데이터 처리부터 분석까지 이르는 그 환경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네, 두 분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오늘이 11월 16일이고요. 저희가 아마 이 영상이 뭐 12월 초에 정도 나갈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금요일부터 확진자가 2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했는데요. 혹시 굉장히 미래를 예측해달라는 어려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저희 지금의 200명 넘은 것이 어떤 대유행의 전조 증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네, 궁금합니다. 제가 점쟁이는 아니라서
그것에 대해서 맞출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메커니즘이 명확하기 때문에 어떻게 다가올지도 명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2차 확산 때 이미 그때 이제 이태원 클럽 사건이라든지 종교시설은 아니었지만 그런 신호탄을 보였고 그게 N차 감염으로 어떻게 옮겨붙어서 그 N차 감염이 다시 집단 감염을 다시 유발하는 이런 메커니즘이 사실 정착된 게 2차 수도권 확산 때거든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레슨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다음번에도 폭발이 이루어진다면 집단 감염에서 1차 폭발이 이루어지고 폭발된 그 불똥이 튀어서 N차 감염이 뻗어가고 그 중에 일부는 추적조사 역량 부족으로 즉 감염은 불명으로 여기저기서 번득거리고 그것들이 다 합해서 새로운 집단 감염을 유발하고 하는 이런 구조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대책이 섰었다면 수도권 3차 확산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라는 건데 결국은 그 과정에서 전 국민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그러니까 타겟팅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아니라 전 국민적인 평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이루어져 온 게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최전방에서 마구 터지고 있는 집단 감염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N차 감염의 가지들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하는 그런 노력을 경주한다면 분명 그런 위협은 올 것이고 그거에 대한 방어책도 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접촉 추적을 하는 인원이 대폭 늘었다든지 또 한 명 역학조사관 한 명당 몇 명을 처리할 수 있는지 이런 그 생산성이 향상됐다든지 이런 얘기는 뉴스에서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터지기를 바라고 있지만 어디서 집단 감염이 생길지라고 하는 것을 예상을 해서 그걸 막고 어디서 생기든 거기서부터 퍼져나오는 불똥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은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타겟팅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아니라 평균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하신 모르겠습니다. 지금 200명 하루 이제 확진자가 상당히 늘어가고 있어서 걱정스러운데 그 경우에도 이번에는 종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터질지 모르죠. 왜냐하면 집단 감염이라는 건 사실은 어디서 생기는지 모르지만 발생한 것들이거든요. 최전방입니다. 가시적인. 일단 그건 막아야죠. 불이 났으니까 막아야죠. 그렇지만 불똥이 튀어서 저쪽으로 튀고 가다가 저쪽에서 저쪽 더 큰 불똥이 튀어서 또 다른 집단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차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소방관이라면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잡을 거냐라고 생각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던져주시고 네.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생 빈도를 참고를 해서 그 특정 부문에는 아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할 것. 과감하게 종교나 정치 논리, 뭐 사상의 논리 관계없이 완전히 데이터 사이언스 입장에서 그런 거는 정파적 이익에 전혀 구애되지 말고 싸늘하게 그 발생 빈도를 고려해서 평균적이지 않은 타겟팅된 집단 감염 예방을 할 것. 두 번째는 거기서 튀어나오는 잔가지들이 더 크게 옮겨붙지 않게 역학조사관을 늘리고 역학조사 시스템을 고도화할 것. 사실은 너무도 분명한 뭐 더 이상 생각해 볼 필요도 없고 그냥 실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첫 번째 것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왜
종교나 특정 노래방이나 우리만 갖고 이러는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 대타협, 사회적 대합의가 있어야 그 자발적인 협조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첫 번째 건은 사회적 합의 중심으로 해결책을 시급히 만들고 초정파적으로 두 번째는 기술적인 겁니다. 투자를 합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역학조사관이 뭐 다들 번아웃 상태거든요. 지금 만약에 여기서 또 한 번 8월 초와 같은 그런 상황이 생기면 거의 대처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역학조사관 늘리고 역학조사 분석 시스템을 네트워크 분석 포함해서 고도화할 것. 이거는 사실은 백신 개발하는 데 쓰는 돈 또는 재난지원금 쓰는 돈 이런 거에 한 10분의 1씩만 모아서 하면은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은 시행을 하고 그러고 나서도 안 되는 건 그때 가서 고민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그런 집단 감염이 자주 있었던 곳을 중심으로 타겟팅되어서 네,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뭐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갱신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그쪽 부문에 이렇게 많이 발생했으니 사회적 거리두기에 다 같이 협조를 해달라. 협조를 구하고 그 협조의 결과 3개월, 6개월 후에 발생을 안 하면 또 완화를 하고 계속해서 갱신해가면서 바이러스가 계속 진화하는 거에 맞춰서 방역 정책도 같이 진화를 해가야겠죠. 네, 오늘 저희가 확진자 200명이 넘은 날에 이렇게 또 김기훈 대표님께서 N차 감염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더 이상 대유행이 오지 않고 이번 코로나도 무사히 저희 백신이 나올 때까지 무사히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좋은 강연 해주신 김기훈 대표님과 이수민 학생 그리고 백인범 학생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